거실이 이거 뭐 편하게 돼 있네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좋다. 저는 뭐 제한테는 크게 공간 필요 없고요. 그냥 뭐 거실 이제 TV 이런 게 좀 제일 중요해요. TV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. 아, 야구 해설가이기 때문에 야구 모니터를 많이 해야 돼요. 365일 하는 건 아니지. 요즘 잘 안 보잖아. 요즘 뭐 보는데? 응? 요즘? 여기 살래. 야, 이 천공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다. 여기 그래서 답답한 게 없고 사실 나는 자취생활을 하면서 원룸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되게 답답했거든? 항상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거실에 앉아있고 또 이렇게 뷰도 탁 트여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. 이게 산이 마치 샤갈이 여기서 고뇌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듯한 산을 보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리네. 여기는 뭔가 TV가 없어도 될 만한. 그렇지. 여기 앉아서 뷰를 감상한 뷰. 이게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마치 이렇게 딱 스크린으로 딱 하는 듯한 그런 느낌. 공간이 이런 또 공간이 있었네. 숨은 공간이다 이게. 오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힘들잖아.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을 엄청 선호하고 또 이런 자연. 그러니까. 경치를 한 번에. 야. 덤으로 우리가 분양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야. 다 보이네. 이것도 바로 또 골프장이 바로 이 앞에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나 여기서 내가 오빠 딱 보일 것 같아. 그렇지. 양준영 나이스 샷. 이런 것도 한번 빠지고. 그렇지. 맞네. 와, 좋다. 공간이 진짜 기가 막히다. 여기 산도 보이고. 이게 진짜 고요하다. 정말 카페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.